천전불사 천명 인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신축년에는 원하시는 것들 모두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. 이제 2021년도 호랑이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네. 설명해 주시기 앞서 호랑이띠 분들의 성격은 또 어떤가요? 일반인들이 일반 사람들 봐도 호랑이가 무섭잖아요. 예, 범띠 범가면 무섭잖아요. 근데 개중에 따라 다 무서운 게 아니고 또 호랑이띠를 범띠를 가진 사람이라도 온순한 사람이 많습니다. 또 이 범띠들의 사람을 보호를 하고 거의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, 개중에.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 범띠들이 그 성향에 따라 조금 틀리지를 않나라고 봅니다. 지금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예, 예. 24세 무인생분들 운세 어떤가요? 지금 대학교 아마 대학생 대학교 4학년이나 그 2, 3학년 정도는 1학년은 아닐 것이고 2, 3학년 때입니까, 그죠? 이럴 때는 무인생은 가구 운이, 문수 잡을 운이 많죠. 문수를 잡아도 대성공을 할 것이고, 내가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따도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자격증에 취직을 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직장을 잡을 것이고, 모든 것이 무인생은 괜찮다라고 보거든요. 예. 운이 대운이 왔다고 봐야 되죠, 무인생이. 그러면 36세 병인생분들의 운세 어떤가요? 하는 일도 잘 안 되고, 하는 것도 손을 놓게 되고, 또 배필하고도 좀 태닥태닥 소리가 나고 시끄럽다고 봐야 되죠. 그럼 이분들은 운이 언제쯤 좀 무난하게 좀 바뀔까요? 이 사람들이 무난하게 바뀌는 거는 해가 바뀌게 됩니다. 2022년? 예, 2022년도 돼야만이 이 사람들이 괜찮지 않나 봅니다. 그러면 48세 갑인생분들 운세 어떤가요? 48세 갑인생은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운세. 내가 잘 나르다가 잘 나르고 사업이 잘 되다가 내리막길로 솟는 운세.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, 그 대신 갑인생에 그 자식운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부부 애정운도, 내가 보기에 갑인생은 부부 애정운도 있고 자식운도 있는데 단지 사업에 실패운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을 더 크게는 더 넓히지는 말아라. 하는 일을 그대로 잘 그냥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어요. 예. 하고 계시는 걸 좀 유지하면서 지켜라. 예, 그렇지. 네. 그러면 60세 이민생분들의 운세 어떤가요? 이민생이 조금 먼 길, 저 외국 간다든지, 예를 들어 조금 대한민국에라도 조금 서울에 부산에서 서울 간다든지 부산에서 제주도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장거리 여행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, 그 이민생들이 성품은 좀 온순하고 그 급한 그 있는 반면에 좀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. 참을성이 부족하다. 그래서 조금 참을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72세 경인생분들의 운세 어떤가요? 72세 갱운생들은 네. 아야지 하는 운세거든요. 아야지? 예, 예. 병이 든다. 네네. 암이라든지 내 몸속에 깊은 병, 고치지 못하는 병, 병들을 가질 운세가 있으니 원래는 병인생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건강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. 그렇지. 건강을 조심하셔야지, 건강을 조심 안 하시면 저승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. 내 운세가 명이 다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명이 다 됐으니 일단은 내 건강을 미리 체크를 해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네.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봤는데요. 네, 예. 24세 무인생분들만 좀 운세가 좋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다운되는 운세예요. 예, 그렇지. 다운되는 운세죠. 네, 네. 예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호랑이띠 분들 예. 힘 좀 내시라고 선생님께서 또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. 그러니까 다 호랑이띠들 다 나쁘다고 보시면 안 되고 네. 개중에 좀 나쁜 사람이 있는 거지. 네, 네. 그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. 네.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게 뭐 안 좋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운세도 있으니까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어쨌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날로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